자, 이번 시간에는요, 수의 종류와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의 분류는 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허술한 것은 뭐냐면은 가상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숫자냐면 누트란 놈에다가 마이너스 1로 표기된 이런 숫자를 갖다 우리가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자 산술적 수치에 의해서 가상의 숫자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수에는요 뭐가 있냐면 유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차이가 유리수는 떨어진다, 무리수는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트 2라든가 누트 3이든가 원조열 파이 같은 경우는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트 2 같은 경우는 1.414에다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가는 거고요. 누트 3 같은 경우는 1.732에다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가는 거야. 파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3.14에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가요.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이게 무리수란 얘기예요. 이런 숫자들. 자, 그 다음에 유리수에는요, 뭐가 있냐면, 정수가 있어요,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편하게 보세요. 자, 정수에는 뭐가 있냐면, 플러스가 있고요, 0이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정수란 건 뭐예요? 우리가 정해놨단 얘기예요. 고대 역사로부터, 아, 이런 숫자를 이렇게 정합시다 해서 정해놓은 거야. 자, 플러스 값으로 또 우리가 뭐라 한다?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는 어디부터 가냐? 1부터 들어가요. 자, 1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1을 더했을 때 1보다 큰 거. 1을 더했을 때 3, 1 더했을 때 4, 1 더했을 때 5, 6, 7, 8.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자연수라고 되는 거예요. 딱딱 떨어진 숫자. 자, 여기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유한소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순환소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유한소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거예요. 소수점이 나오되 제한이 있다는 뜻이야. 끝난다는 얘기죠. 2분의 1은 얼마 나옵니까? 0점으로 끝나는 거야. 4분의 1은 얼마 나오겠어요? 0.2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 한다? 유한 소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 소수 얘는 뭐냐면은 자연수 또는 정수를 갖다 이용해서 나눠진 숫자인데 3분의 1을 갖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3분의 1 같은 경우 나눠지면 0. 얼마? 33333에서 계속 가요. 그러니까 3이 계속 순환이 되는데 끝이 안 난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순환 소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2는 얼마 되겠어요? 0.666666 쭉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순환수수가 된다. 그래서 대다수의 무리수는요,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거다니, 이런 거 끝이 안 나는 숫자, 이거를 무리수라 한다. 그러니까 누트가 붙어 있는 거는 무리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가. 숫자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는 거냐? 바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별로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숫자에는 이런 여러 가지 숫자가 있다는 거.